마음껏 스피치를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 켄터키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토론토 탑센터 소속입니다. 무세인 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i, everyone. It's honor for giving me a chance to speak.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피치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My name is Muse. I'm Burmese. I live in USA, Kentucky. I am originally housewife with four children. 저의 이름은 무세이며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내 아이들 키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My sponsor are Biogon, Esther, Musa, Lemmy, and Guapo. First of all, and thank you to my sponsor and partners. 저희 스폰서는 미영고, 에스터, 무셋, 레이메이, 그리고 카파입니다. 모든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I started use Elmi product in April 2021. And what a customer. Our whole family love Elmi products. 2021년 4월부터 애터미 제품을 사용했으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제품에 반했습니다. 4 months later, my mother-in-law Dodo Wei register for, then I register under her. 4개월 후 저의 시어머니이신 토토 위가 가입을 했고, 그후 그녀 밑으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The repeated seminar, I learned that enemy business is big business. 저는 반복되는 세미나를 통해 애터미가 빅빅 비즈니스인 걸 알았습니다. Last week, our sponsor Esther and brother Lai, Lisa and Mimi come here to support us after 50-hour drive. We were so happy about that. 저번 주 우리 스폰서인 에스터와 형제라인 리사 미미가 저희들을 스폰서하기 위해 15시간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hen we look at the picture together. 함께 사진을 보실게요. 형아, is our tea so messy? 어떠세요? 우리 팀 너무 멋지지 않아요? We have a stronger tea, so this vision are relate more clearly that enemy products are so only if they are experienced it.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더 팀이 단단해졌습니다. 애터미 제품들은 체험만 시키면 팔려나가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We will inform our people about enemy not only in United States but also around the world.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민족에게 애터미를 알리겠습니다. In December, Esther and I we will be visiting Georgia this time. I will be grateful if Lisa and Mimi will come with Esther. 12월에 저희 에스터는 조지아주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도 리사와 미미가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for the success of my partners.
See you at the top. Thank you. 아자, 아자, 아자. 저도 저희 파트너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우리 무세이 사장님께서 정말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사업 진행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미국 뉴욕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진기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전 세계인의 그 애터미와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정진기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른 이민자들보다도 좀 더 그 비즈니스에 눈을 떠서 사업을 일찍 시작하고 또 이제 좋은 그 경기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11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바뀌면서 이제 그 세상의 흐름을 읽고서 새로운 사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제 혼자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상 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A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었죠. 제가 구상하고 나아가려는 그 사업을 누군가 벌써 이렇게 실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노력 부족과 무엇인가 1% 모자라는 그 시스템에 또한 또 저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애터미를 저희 그 집사람이 학교 선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물건이 좋아서 물건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 2월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제 한국에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지난 한 30년 전에 제가 A사를 제가 소개했던 저의 절친인 오금승 국장으로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주 이제 잘하는 맛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딱해서 함께 이제 만난 정심을 이렇게 함께 하고서 이제 분당 그 탑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또 이제 영광스럽게도 그 저 노정구 단장님과 이재열 총장님 그 다음에 이제 문사인 국장님을 뵙고서 30여 년 전에 제가 A사에서 1% 모자랐던 그 무엇을 완벽하게 채운 그 애터미를 보고 애터미 시스템이 매료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그래서 이제 나눔과 만남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살면서 남을 돕고 남한테 어떤 그 행복을 주는 그런 의지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현실적으로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달랑 그 컨벤션에 한 명을 돕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직급 성급을 함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개인적으로 100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제가 세상화 도전을 하고 내년 9월에는 이렇게 팀장 도전을 해서 뉴욕의 아름다운 센터를 오픈하는 게 목표이며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멋진 요트를 구입해서 요트에 움직이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성공하는 그날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정진기 화이팅. 네, 우리 정진기 사장님께서는 A사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진짜인 우리 애터미를 한눈에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정진기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시라고 반드시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신여라 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꿈꾸며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신여나 인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못해 써봤던 앱솔루트 한 세트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폰서이신 문사영 국장님, 임규랑 국장님과 이순희 국장님을 통해 화장품이 너무도 좋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화장품 아무리 좋아도 저 화장품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설사 제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 화장품 안 바꿉니다. 이렇게 말했던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7살 때 전 부침개를 붙이려고 하다가 펄펄 끓었던 기름이 제 얼굴에 튀어가지고 온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그게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피부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고 고가의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남편이 화장품을 사다 놨기에 마지못해 써봤는데 그러면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 세트를 쓰고 두 세트를 쓰고 쓰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얼굴이 좋아진다, 좋아졌다, 피부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저도 느끼고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되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앱솔루트 전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면 일단은 제가 타겟을 정하면 그분한테 간단하게 데모를 하면서 새 제품 앱솔루트를 그 보는 앞에서 뜯습니다. 뜯어서 얼굴에 발라줍니다. 발라주고는 이거 가지고 가서 써보고 일주일만 써보고 좋으면 바르고 피부가 문제 있으면 우리 애터미는 3개월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품 가능하니까 갖고 와라.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새 제품을 뜯은 걸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한번 써볼게 하고 갖고 갑니다. 갖고 가면 90% 이상은 문제없이 계속 쓰게 되고 가끔 한 번씩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 4종 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게 명연 반응이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계속 너무 6가지를 다 쓰지 말고 한 3가지, 4가지 쓰면서 점점 써보자라고 또 설득을 해서 한 번도 반품을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팀장 유지를 하고 내년 4월에 꼭 국장 도전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현아 팀장님 정말 제품이 좋아서 시작된 애터미가 삶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팀장 유지를 넘어서 네 국장까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또 스피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성 네 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엔잡너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는 저의 스폰서님은 강동탑 제가 소속이기 때문에 김인성 본부장님이시고요. 저 직속 스폰서님은 오금성 송미 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사회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민생고 해결하기 급급했습니다. 인생의 중반이 훌쩍 넘어 꿈을 접어야 할 시기에 오금성 송미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애터미 다단계여서 저는 친구로부터 받았을 땐 거절을 하였지만 오금성 송미 국장님을 제가 신뢰하던 분이라 소개를 받고 제가 애터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규 회장님의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며 공헌하는 삶으로 저는 이미 잘 사는 것은 보장이 되었고 애터미를 통해서 보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저는 왜 예전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 맞붙이게 됐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 뚜벅이 대화를 하며 너무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또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을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헌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우리 은평구 불광동 전철역 가까운 데다가 숙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 이미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며 공헌하는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애터미로 삼행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국장님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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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는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터. 터덜터덜 걸어오던 나의 인생을요. 미. 미래의 삶을 바꿔줄 도구는 오직 애터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임페리얼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아자, 아자, 강동탑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혜성 팀장님께서 정말 애터미로 삼행시까지 멋지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하셔서 더욱더 이제 공헌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원주 혁신 탑센터 소속입니다. 송승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혁신 탑센터에서 권두수 본부장님 산하 유재동 센터장님과 김양수 팀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항상 가정주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간호사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간호사였던 전직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해모임에 대한 정말 애터미 하면 해모임과 화장품인데 저는 해모임을 주력으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해모임에 저희 체온 1도를 높여라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 구축을 하면서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과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생긴 꿈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엄마에게 용돈과 또 아이들이 요즘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또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장 좋은 거, 가장 최고 것만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나 이러이러해서 못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원하는 거 한번 해봐라. 여행을 가고 싶다라면 그래, 한번 갔다 와. 정말 원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또 저의 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7남매이지만 저에게 제품 써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애터미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제가 성공해서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월 200만원씩 제가 용돈을 주려고 지금 이제 버킷리스트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제 제품을 안 써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꿈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현실로 이루어 가면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사장님들도 받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창기부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버텨왔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신과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노라. 그리고 또 하나, 파트너 사장님들의 간절한 꿈,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네,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읽어갈 수 있기에 제가 더 하루하루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밤 12시가 되어도 또 매일 어디 외부 출장을 가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요즘에도 너무너무 광경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외부 후원을 다니면서도 또 단풍 구경도 하면서 또 좋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힘듦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11월 1차에 국장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12분과 또 팀장 4분을 승급을 시키면서 제가 국장 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너무 재심 합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따뜻한 마음, 그 성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보이기에 제가 더 한 발짝,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보다는 또 한 발짝 더 앞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서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늘 함께 정말 같은 꿈, 같은 방향,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11월 1차에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원하는 이런 승급이면 승급, 아니면 성장이면 성장,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간절한 꿈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또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서 또 스케줄을 소화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서 반드시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승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터미에서 꼭 성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11월 상반기에 국장 승급 도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와이카토탑 센터장님이십니다. 구성모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뉴질랜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구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에 영어 학원을 한 10여 년 운영하였고요. 개인적인 신앙과 뜻이 있어서 유럽 체코에서 약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였고 2006년 5월에 이곳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16년간 살면서 영어 교육 사업 관련 쪽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경에 이곳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과거 96년에 A사를 접해본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별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애터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지금 뉴질랜드에 론칭되어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 제품력과 가격력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제품 가운데 참 매력을 느꼈던 것은 프로폴리스 치약인데요. 제가 치아 마모가 좀 심해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은 사용할 수 없고 이가 많이 시려서 또 잇몸이 많이 아파서 오직 A사에 나와 있는 A사에서 나와 있는 제품이 한 26년간 사용해 왔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면서 프로폴리스 치약을 이렇게 처음 사용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치약을 사용해도 내 이가 시리지 않다고 않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다면 진짜로 애터미 제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가 시리지 않고 잇몸도 건강해지고 또 입안도 개운해지고 또 사용 후 칫솔도 깨끗해지는 거 보고 야, 이 제품 참 대단한데 하면서 혼자 놀랐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인데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고
또 구취도 감소시켜주고 또 플라그까지 제거해주니까 그리고 또 더욱 놀란 거는 칫솔까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속이 더욱더 건강해진 느낌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보상 플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스폰서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과거 A사 경험이 있는 저는 그 플랜이랑 뒤죽박죽 되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스폰서님께 직접 물어가면서 하나 둘씩 알아갔으며 드디어 저와 같이 보상 플랜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리니, 즉 신규 회원에서 세일즈 마스터까지 라는 저만의 PPT를 만들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이 사업의 시작은 첫 번째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바꿔 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용되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내지 6가지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날마다 건강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내 몸과 마음을 실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재심 합력의 원천이 되는 바이너리 보상 플랜, 글로벌 원 마케팅, 무한 단계, 무한 공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오니까요. 회원들이 늘어나며 그 가운데에 사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있는 이곳 해밀턴에 와이카토 탑 교육센터를 오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업이 서로 도와주면서 할까요? 하지만 애터미는 서로 도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재심 합력의 사업이라서 더욱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할 파트너가 생길 건데 그럼 그들과 어떻게 조직을 꾸려 나갈지를 나름 생각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의 좌우측으로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들과 센터 미팅, 개인 미팅, 그룹 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저 같은 리더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에 달성했고 지난 6월에는 세일즈 마스터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제 다운라인 좌우측에 있는 사장님들도 제가 달성한 직급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아마존은 돈을 쓰는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우리 애터미는 돈을 버는 인터넷 쇼핑몰이고 자본금 하나 없이, 투자금 하나 없이, 게다가 경험도 없이 이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정말 큰 비전을 주는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함에 매료된답니다. 원래 상반기로 해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내년 상반기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다이아몬드 마스터, 24년에는 샤론 로즈 마스터, 25년에는 스타 마스터가 되면서 27년 전으로 꼭 로얄 클럽에 입성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9개의 교회를 세우고 10개면 10개지 왜 9개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성이 9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명의 선교사들을 돕고요. 900명의 고아들 후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애터미의 큰 비전을 보시고 지금 4년 내지 5년의 수고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경제적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인생 시나리오에 기록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에 품으시고 열심히 꾸준히 달려나가셔서 모두 정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See you at the top. Thank you. 네, 우리 구성모 사장님 정말 와이카토 탑 센터, 센터가 아주 승승장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한 분 한 분의 열정 넘치는 스피치를 잘 들어봤는데요.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우리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네, 위풍당당 노정구 단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아빠 까발. 샌베차노. 사디캅. 오하요 고자이마스. 따자하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 통역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해외는 정말 일주일 만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자주 뵙지만은 해외만은 해외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통역을 돕기 위해서 조금 좀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다. 행운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큰 복을 받았거든요. 애터미를 만나서 행운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풍요롭고 그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보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삶,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행운하시다. 정말 어쩌다 우리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고, 애터미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았다,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는 다 정말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애터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은 손사래를 치던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애터미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차이점이 정말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뿌리 깊게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소멸되고 서로의 회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구상에, 그죠? 사라질만도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생기고 또 생길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성공자의 삶, 파이프라인의 소득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받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득. 우리는 늘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도가 없을 때는 어땠죠? 상수도가 없을 때는 늘 샘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들면 어떻게 했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도가 생기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비록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라는 걸 만들어서 가뭄이 들어도 물이 지속적으로 가족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아낌없이 쓸 수 있었듯이 우리 소득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일해야만 돈이 나오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고 그런 노동소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보통 사람은 우리는 그렇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발생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사가 생산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계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말하는 이론하고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매를 당하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는 나는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했는데 애터미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회사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는 제대로 된 회사. 그 차이점이 뭐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 그죠? 어느 유통 채널보다 애터미를 사면은 좋고 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잘 하셨어요. 여러분의 탁월한 안목,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과 지혜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터미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 줄 뻔히 알면서 애터미를 하겠다고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들은 탁월한 안목과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 확신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나에게, 어때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박수, 예. 예, 이 시간에는 줌과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지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출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센터에서 어떤 팀은 어떤 센터는 줌으로 이렇게 센터에서 함께 듣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로 센터나 사랑방에서 이렇게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 400명 정도가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박수를 치라고 했냐면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박수를 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 노조보다 진짜 똑똑하다. 제 자신에게 그랬다니까요. 에요? 이 평범한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좋고 싸면 끝이잖아요. 좋고 싸면 끝인데, 이거, 근데 다단계라는 이 트라우마, 고정관념 때문에 좋고 싼 것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미를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그 미는 성공인 거죠. 풍요로운 삶인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애터미에서 시애터탑 정상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축복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송승화 팀장이 스피치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 이렇게 파트너가 그렇게 묻는다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버텨야 되죠. 저라고 버티지 않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버틴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은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면 버텨야 됩니다. 저는 1년 동안 제가 했을 때 애템이 전체 아이템은 정확히 말하면 한 6가지 정도, 세트로 6가지 정도 애템이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아예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애터미에서 전체 매출이 그때 애터미가 설립되고 3년 만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연 매출 250억이었어요. 250억. 아이템도 6가지. 아주 조그만 회사였고 사회적인 증거도 없었고 성공자도 나오지 않았고 뭐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터미도 똑같은 피라미드를 하는 다단계 회사로 무조건 폄하했습니다.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써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엄동설한 환경이었죠. 물론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우리 선배 사업자님들은 아이템이 두 가지 해모임이 30호 아이템 두 가지 6종 세트도 아니고 5종 세트 화장품 이런 정도 있었단 말이죠. 치약도 200g도 아니고 180g 그러니까 우리 저희 때보다 훨씬 힘들었겠잖아요. 그나마 저는 6개였고 6종 세트였고 해모임이 제가 시작할 때는 54포였고 그런데 아이템은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가 애터미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죠. 에요? 알면 그들이 나한테 정보를 줬을 거니까. 애터미 가치를 정확히 하면 그들이 나한테 정보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알리는 거잖아요. 내가 당연히 모르죠. 제가 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건 당연하고 거절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요? 그들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니, 애터미 제품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지인들에게 애터미 제품 소개와 함께 애터미 왜 내가 애터미를 하는 건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알려갔죠. 그리고 애터미 성공의 씨앗인 제품을 전달했죠.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받은 소득이 얼마냐면요. 세후 소득이 3,560만 원이었어요. 아이템 6가지 때, 엄동설한일 때 3,560만 원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도 안 좋고 아이템도 많지 않고 그죠? 사회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일 때 어떻게 3,560만 원을 세후 소득으로 만들었을까요? 버텨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또 찾아가고 거절하는 사람 또 찾아가고 또 거절을 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완전히 미친 듯이 애터미를 내가 해야 하는지 애터미의 가치를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버틸 시간이 없었어요. 그 자체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는 어때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해냈습니다. 지금 그럴 때니까 처음 시작을 그때는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어때요? 지금 그때 그럴 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언제 하겠냐. 그래서 애터미의 첫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즉 세일즈 마스터란 뜻은 방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상 플랜이 아닙니다. 제품입니다. 좋고 싼 제품이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강력한 무기를 내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애터미 제품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알리는 일로 제품 전달하는 일로 1년 동안 뭘 했어요? 평균 약 300만 원의 수당을 만들어낸 거죠. 3,560이니까 12로 나누면 평균 300만 원이죠? 그러면 첫 달부터 300만 원 받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제품 알리는 거, 제품 쓰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첫 달에 5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달에 그죠? 200만 원 하다가 점점 300만 원, 350만 원 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앞에서 50만 원 받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7,800 받기 때문에 평균 3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실제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환경도 좋아졌고 아이템도 많아졌고 내 애터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져 있죠. 이제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물론 해외에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몽골이나 태국 이런 데는 아직은 애터미 초창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안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를 알리가면은 하고 내 소비자 조직으로 연결시키면은 여러분들 선점하는 효과는 있죠. 선점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틴다. 버티는 것은 어떻게 버티냐면요. 이러지 않고 그죠? 돈만 대기 나온 거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바라는 겁니다. 버티는 건 뭐냐면은 열심히 애터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그건 내 한계, 내 스스로 한계 벽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그러잖아요. 코끼리 이 화면이 뭐예요? 화면 조정하세요. 코끼리가 등치만한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만한 코끼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 발목에는 아주 작은 발목에 그죠? 세지를 연결해 놓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힘쓰면은 그 세지를 얼마나 끌고 탈출할 수 정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는 왜 그렇지 않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사사슬에 힘이 없을 때 거기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 사사슬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 발목에 사사슬이 깨져 있으면은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게 고정관념으로 세뇌가 돼 있는 겁니다. 학습학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취가 되고 큰 코끼리에다 충분히 그거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그런 학습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정관념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벼룩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죠. 벼룩 뛰면은 바닥에서 그냥 2m, 3m 툭툭 올라갑니다.
근데 유리컵에다가 뚜껑 유리 뚜껑을 덮여놓으면 어때요? 벼룩이 뛰면은 계속 머리가 부딪히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뛰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상 그 높이만큼 못 뜁니다. 자,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학시법가에서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못 올라갈,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는 남 밑에서 지시 명령 하단에만 의존하는 코끼리 같은, 벼룩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한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사업도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명령과 하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내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서 자장격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세 번 정도는 정독한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것도 제가 애터미 사복이 저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 맞다. 우리가 내 안에 엄청난 내재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축되고 나도 모르게 큰 꿈을 꾸지 못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둬버리는 이런 물을 범하는 삶을 대부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일도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뭘 애터미 회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투자해서 내가 설비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저 내가 절대품질 절대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놓은 회사예요. 그죠? 나는 뭔만 하면 되죠? 나는 뭔만. 싸고 좋다 어차피 쓸 생필품 뿐.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애터미가 없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애터미가 없다면은 애터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대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사회죠? 드림 소사이어트라고 하죠. 꿈꾸는 사회라고, 꿈꾸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애터미는 계속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금도 애터미는 끊임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죠? 우리 모두를 성공시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통에 허브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는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능가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한국이까지 모든 것을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쓰는 제품은 PV가 없는 제품을 다 모든 제품 PV가 있는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단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이거죠. 버티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애터미의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제품 전달과 애터미의 정보, 사업 설명, 초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자, 멀티플레이어 가장 기본은 애터미 직급 첫 직급입니다.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제품 전달을 꾸준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뭘까요? 세일즈 마스터의 역할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은 뭐죠? 세일즈 마스터가 본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서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할 때 같이 동행해서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터미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게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또 다른 자기 본인의 인맥을 또 찾아서 또 애터미의 소비자 구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샤론 노즈 마스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도 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을 했던 것도 하고 세일즈 마스터 했던 역할도 하고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은 미팅을 추천하고 본사나 스폰서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동료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샤론 노즈 마스터입니다. 또는 파트너를 찾아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센터에서 강사로도 역할도 하고 샤론 노즈 마스터입니다. 스타 마스터는 뭐죠? 당연히 또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내가 미쳐다 전달하지 못한 분,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지나가는 다니는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어때요? 후원하고 필드에 나가서 자기 언니를 만나고 친구를 만났을 때 또 가서 같이 역할도 합니다. 헬퍼 역할도 해주죠. 샤론노즈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스타 마스터 역할도 합니다. 스타 마스터 역할은 뭐예요? 본인 산하의 팀을 재심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목표를 잡고, 그죠? 스폰서 파트너 협력 관계 잘 구축해내는 일을 하는 게 스타 마스터 역할입니다. 물론 노야메 스타, 크라운 마스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크라운 마스터지만은 크라운 마스터가 제품 전달을 잘할까요? 세일즈 마스터가 더 잘할까요? 크라운 마스터가 훨씬 잘하잖아요. 세일즈 마스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게 크라운 마스터예요. 제품 설명도 잘하고, 그죠? 요즘에 제가 가장 이렇게 초대하기가 쉬워요. 제품 쓰기 하기가 더 쉬워요, 요즘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조구 성공한 줄 알거든. 그리고 애터미가 어때요? 많이 알려졌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품 전달도 더 쉬워. 왜요? 제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제 또래는 전부 다 한갑인데 와 이렇게 늙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더 노숙해. 친구 또래이면 누가 제일 형같냐면 항상 저한테 형같다겠어요. 친구 또래이면 노숙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일 동생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애터미 제품 덕이죠. 그리고 애터미에서 풍요로운 삶 살고 고민이 없잖아요. 미래가 보장된 삶 삶인데 늘 행복한 시간인데 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때요? 그러니까 제 얼굴 보면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 먹고 싶, 쓰고 싶고 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이 제일 잘 돼. 제일 많이 팔아, 쉬워. 처제도 제일 하기 쉬워요. 왜요? 1분 멘트, 5분 멘트, 10분 멘트, 호기심 유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통장도 딱 까주잖아요.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다 이제 정년에서 은퇴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30년씩 이렇게 한 친구들 보면은 연금이 그래도 한 350 나온 줄 알았거든요. 270, 80 나오더라고요. 280. 요즘 같은 인플레 시대에 270, 80 갖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그죠? 참, 그런데 제 소득을 다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주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시기 질투나기도 하고, 그런 표정 있죠? 보면 재밌어요. 자, 인생 이모자. 은퇴해서 뭐 할래? 시간은 많은데. 너 돈 없으니 혼자 산악인 돼야 된다. 혼자 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애로운데. 그러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애터미 컨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지금 11시 반에, 와, 나 지금 센터 가야 되네. 11시 반에 친구 두 명 오기로 했어요. 센터에 가야 되지, 미팅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돼야 돼요. 2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트너보다 내가 더 초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제품 설명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사업 설명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만 제품 전달하고 초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일즈 마스터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하고, 샤론데도 하고, 스타마트도. 그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크라운 마스터 됐는데도 왜 그럴까요? 내년에 제가 임페리얼 가라고 파트너들이 난립니다. 그럼 내년에 곧 임페리얼을 앞둔 제가 왜 이럴까요? 상한선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몸에 아예 처음부터 체득화가 돼 있어요. 제 아무나 만나면 애터미 이야기하는 게 체득화가 돼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일이에요. 애터미 일입니다. 애터미 하는 내가 직업이 너 비즈니스 뭐냐고 물으면 나는 애터미 사업한다.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품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면은 애터미 사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고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일하면은 정말 애터미 사업이 재밌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 진짜 피곤해요. 진짜 힘들어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애터미는 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는 일은 어려운 일 하는 거 아니죠? 어차피 쓰는 생필품, 좋고 싼 제품, 그죠?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는 일인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눈 쌓이듯이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 쌓인 만큼 내 통장에 소득이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제품을 가지고 꾸준함으로 진행을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